자, 오늘 할 게임 모나크죠. 모나크 네, 팔콘 게임이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캐릭터들 고를 수 있는데요. 네, 캐릭터들을 고를 수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캐릭터를 어떤 걸로 고를까요? 사다리 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다리지. 네이버 사다리. 초, 빨, 흰, 그리고 파. 1, 2, 3, 4. 몇 번으로 할까요? 몇 번을 당첨으로 놓고 할까요? 1, 3, 3, 4, 3, 2, 4, 4. 4번으로 갑시다. 4번 당첨. 자, 보싱. 빨강 아니고 초록 아니고 파랑 아니고 흰색이네요. 흰색이 당첨됐죠. 흰색으로 갑시다. 흰색으로 가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싱 스테이지 이거부터 할까요? 아니면 여기 이거부터 할까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요거 뭐냐 교육받는 거부터 하도록 합시다. 이제 위에 거부터 할게요. 이거 튜토리얼 같은 걸걸요? 아마도? 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여가지고 모나크 어떤 게임일까 일단 해보는 거야. 그 전에 유니티에게 명령하는 방법을 알아들길 바란다 라고 들었어. 정리해줄게. 1. 유니티 클릭. 2. 목적지 클릭. 3. 명령 클릭. 두근두근거려. 정말 열심히 해야 해. 끝. 알았어. 아, 귀엽네. 포크테 같이 생겼네, 꼭. 자, 이거를 유니트 클릭하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죠. 네. 아, 이건 좋게. 이거 누르면 시작이 되죠. 알아서 이기겠지? 야! 이거 더 빠르게 할 수 없나? 아, 더 빠르게구나. 자, 벌써 다 죽여가죠. 튜토리얼이어서 그런지 일단은 쉽네요. 네, 자동으로 그냥 못살 내버렸네요. 좋아. 네, 구경만 하면 돼요. 튜토리얼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튜토리얼이 나왔죠. 봅시다. 팔콤이 게임 참 잘 만든단 말이야. 발견한 적이 있어. 인수가 가장 많은 유니트는 별표가 붙어있어. 잊지 않도록 메모해야 해. 이 게임은 적국의 유니트와 집을 모두 부수면 클리어야. 그러니까 빨리 영토를 늘려 많은 집을 만들어야 해. 모두들 자동으로 움직여주니까 편리해. 그러나 어느정도 명령을 해주지 않으면 질 수도 있어. 그 타이밍이 어려워. 이 스테이지는 중앙의 평지를 먼저 점령하면 간단해. 하지만 그 스피 방해를 하고 있어. 그래서 꼭 명령을 해야 해. 열심히 할 거야. 끝. 네, 능력치 올 999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다가 마을 건축을 해주고 스타트를 합시다. 알아서 이기겠죠? 명령 안 해도 알아서 이기겠지. 야, 이거 부셔. 오케이, 오케이. 이겼죠? 부셔! 전부!
자, 전체 명령을 해가지고 여기다 원군을 넣어봅시다. 네, 모나크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영역승님 안녕하세요. 아, 죽여! 빨갱이들을 전부 죽여라. 저거 딱 보니까 북한인데? 죽여 죽여!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이거 마을 점령 다 안하고 그냥 요거 벽 쳐가지고 부숴가지고 죽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냥 마을을 전부 점령을 해가지고 잡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튜토리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지금 튜토리얼 진행 중입니다. 자, 레슨 3까지 끝난 거야. 발견한 적이 있어. 집은 근접해서 지을 수 없어. 죽지 않도록 메모해야 해. 이 스테이지는 강이 있어. 적에게 다가갈 수 없어. 그러나 강에는 다리를 만든다는 명령으로 다리를 만들면 돼. 그래서 꼭 명령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 경우에 2000 골드를 써야 해. 그래. 2000 골드나 써야 된대요. 아, 여기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일단 마을 건축을 해주면서 시작을 합시다. 흰색은 정치 성향 없습니다. 무정치. 무소속이야. 불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애들이죠. 자, 여기다가 다리 건축을 해줍시다. 오케이, 됐어. 들어가. 자, 여기서 전체 명령 내려가지고 얘한테 원군을 보내줘야겠죠. 원군 보내주고, 야, 이 녀석 죽여. 저거 죽여. 저거부터 죽여. 자, 다시 전체 명령으로 원군을 보내줍시다. 그리고 건물을 빨리 지어줍시다. 그런데 정치 그 뭐냐 당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무소속이 낫지 않나? 아닌가? 아닌 말고. 자, 저거 하나 없으면 끝나죠? 빨갱이들 불쌍하다. 맨날 할 때 빨갱이로만 했었는데. 자, 네 번째 튜토리얼 진행을 합시다.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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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정리할게. 명령 실행이 끝났을 경우 대기 대기한다. 어. 속행 그 명령을 반복한다. 자동 자동으로 움직인다. 어 그래 알았어. 그래 가자. 시작. 이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엑스트라 스테이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스테이지는 그냥 하다 보면은 쉽게 깰 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옛날에 했었는데,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 이모 때문에 엄태영 사건 터트리는 거군요. 네? 그거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전체 명령 해가지고 원본을 올려줘야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자 이거 부셔. 아 건축해 얘들아 빨리 저거 부셔. 자 그리고 전체 명령으로 바로 원군을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너 나온거 빨리 여기다 찍지요. 이런식으로 컨트롤을 약간만 섞어서 해주면은 살짝 섞어서 해주면 쉽게 깰 수 있죠. 야 얘 죽여. 그리고 전체 명령 일단 원군을 보내주고 얘 죽입니다. 네 음악인생님 안녕하세요. 게임 두개 보셨나요? 보낸거 네 보긴 봤는데 아직 받진 않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됐다. 해냈어. 이거 왜 안 나오지? 자, 다섯 번째 튜토리얼 진행을 합시다. 원래 이기면은 그건데. 야, 욕 농담이라도 음모론 이야기 좀 하지 마. 내 친구 중에 멀쩡한 직업 가진 놈이 뭐만 하면 그네 욕하고 음모론 이야기 하는데 죽겠다. 아, 빨간색이 여자니까. 어, 뭐야 이것들. 이거 몬스터들이네요. 엑소인가 쟤네들? 몬스터계? 얘들아 빨리 나와가지고 집을 지어. 야 이거 위험하다. 야 이거 위험하다. 죽여! 얘들아 전체 명령. 얘들 죽여. 이거 부서. 네, 이거 병사들 합칠 수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빨리 부숩시다. 네, 전체 명령으로 이쪽으로 원군을 보내주도록 하고, 자 이거를 부셔줍시다. 막아줘야겠죠. 막아주고 이것도 부수러 갈게요. 이렇게 애들이 막 합쳐지죠. 겹치면 합쳐져요. 근데 보통 남녀가 같이 있어야 인구가 느는데 어째서 남자 나라 여자 나라 따로 있는데 인구가 느냐. 얘네 자웅동체 아닐까요 사실? 자 이렇게 지어주고 체명령 원군을 모아줍시다. 모아줘가지고 여기다 마을 건축 빠르게 할게요. 상내임신. 남자는 범하고 여자는 죽여라. 하이! 왁가리 왔다! 고로세! 야, 잠만. 야, 야, 너 빨리 저기 가 죽여. 뭐 하는 거야, 이 녀석. 잡았죠? 튜토리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튜토리얼 도대체 어디까지 있어요? 되게 많은데? 여긴 적국이 두 개가 있어. 굉장히 그러나 서로 적이기 때문에 공평해. 중앙 평지를 차지하면 간단해. 열심히 하는 거야. 끝. 8까지가 있어요. 8까지. 이거 며칠 컨텐츠냐? 한 이틀 정도 걸릴까요? 오늘 내일 하면 깨지 않을까요? 오늘 내일 하면은 깨지 않을까요? 자, 시작을 합시다. 지어 지어 지어. 아, 네, 음악인생님, 그 게임 보내주신 거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다가 다리를 설치해야 되지? 여기 다리 못 뜯나? 자, 여기 중앙평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죠? 중앙평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니까, 여기다가 다리를 하나 지어주고 합시다. 땡. 다리 지어주고, 바로, 마을 건축. 아 이거 후방 가면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엑스트라 모드까지는 아마 안 깰 것 같은데. 그래도 이틀 안에 무릴까요? 그냥 일반 스테이지 다 깨는데 이틀이면 깨지 않나요? 돈이 모자르다고? 띠용! 돈이 모자라! 자 그럼 그냥 대기해. 자 대기하고 자 전체 명령 내려가지고 원군을 보내주면 되죠.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돼요. 돈 알아서 늘어나죠. 자 원군 모아. 돈이 없다니 현실 와모를 보는 것 같군요. 네. 어 일단 초록색이 망했어요. 초록색 망하고 여기다 다리 건축 지어 빨리. 오케이 다 지었다. 자 뚫고 들어가서 부셔버립시다 다. 최명령 원군 보내고 죽여 죽여.
제가 완벽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죠? 야, 죽여, 죽여. 요거 죽여. 네,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땅 따먹기 게임이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적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한 다음에, 제가 뒤치기를 해가지고, 뒤치기를 해서 따먹는다거나, 땅을 따먹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뭐냐, 흰색 왕국이 모든 나라를 쓰러뜨리고,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네? 땅 따먹는 거야, 땅 따먹는 거. 땅 따먹는 거. 튜토리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개 남았네요. 두 개까지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래, 알았어. 자, 요거, 요게 유니트 늘어나는 그런 아이템이죠.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가서. 시작. 튜토를 그만하자고요? 왜요? 자, 요거 부셔버립시다, 바로. 부수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여기다가 마을을 건축을 해야겠죠. 야, 죽여, 죽여. 야, 여기부터 죽여. 여기부터 죽여. 자, 쑥 밀고 들어갑시다. 쑥 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아, 죽여! 여자는 전부 죽이고, 남자는 모두 겁탈하라. 20살이 이거 어떻게 아냐? 이거 알 수도 있죠. 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랑 신검의 전설도 아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저 97년생입니다 팔콤 이거 신작이나 내지. 아, 그래요? 자, 드디어 마지막 튜토리얼입니다. 마지막 튜토리얼까지 깨면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튜토리얼까지 빨리 깹시다. 자, 여기 만들어주고 오케이 시작. 자, 여기다 다리를 빨리 만들어줘야겠죠. 다리를 만들어서 오케이. 요거 얻어주고 바로 마을 건축 갑시다. 자, 이것도 집어. 일단은 파란색, 이거 초록색부터 멸망을 시킬게요. 초록색부터. 죽여, 죽여, 죽여. 몇 개 쉬워 보이지? 이거 나중에 가면 어려워져요.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대로 나중에 가면은 진짜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금 튜토리얼이어서 그래요, 튜토리얼. 튜토리얼이 무려 8게임이나 되네요. 자, 이제 여기 목책 부숴버리고, 목책을 부셔버리고, 갑시다. 얘기하고, 여기다가 원군을 보내줘야겠죠. 원군 보내고, 부셔. 마을 건축하면서 들어갑시다. 잠깐만, 대명령. 원군 한번 보내주고, 알아서 죽여 다. 사랑이 여자들 겁탈한다. 제가 이제 다 죽이러 들어갔죠. 여자는 전부 죽이고, 남자는 전부 겁탈하라! 하잇! 왁가리 발사! 죽여라! 걸어세! 오케이. 일단은 파랑색 멸망했고요. 파랭이들 멸망했고. 알아서 냅두면 다 죽이죠?
모르세요? 빨강이 가장 정감 가는 캐릭터긴 한데, 역해여가지고 정감 가는 캐릭터긴 한데 이제 사다리를 돌려가지고 보니까 흰색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흰색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짜 그냥 맘 같았으면 빨갱이로 플레이를 했을텐데 새누리도 멸망하겠네. 자, 일단은 튜토리얼을 닫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스테이지 아득한 평원으로 가도록 합시다. 아득한 평원으로 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 마을 건축을 지어주고 바로 시작을 합시다. 지어 마을부터 빨리 지어. 마을 쫙쫙 지어주고요. 얘들아 여기 봐, 여기 지어. 자, 전체 명령에서 병체 명령에서 저기 원군을 보내줘야겠죠. 다 죽여! 형녀들 아무 나만 무서워. 갓즈너 택포 스카이는 왜 안 해요? 지훈이 나오면 할 겁니다. 지훈이 나오면 할게요. 그리고 서든 투 종료하기 서비스 종료하기 전에 제가 꼭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종료하기 하루 전날에 해야 돼. 네, 싸우면은 초반이어가지고 싸우면은 이제 지금은 이겨요. 자, 얘부터 죽여. 여자는 전부 죽여라! 0.5보다 훨씬 좋다고요? 야, 얘 어디까지 들어가? 야, 너 잠깐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얘 너무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자, 여기서 대기를 한번 시켜줍시다. 대기를 시켜서 애들을 좀 모아주고 들어가. 마을 건축해. 네, ZETT님 안녕하세요. 팔콤 게임 자주 하네. 네, 팔콤이 제가 게임 중에 되게 중요시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중요시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BGM입니다. 게임 음악이 좋아야지 게임도 할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팔콤 게임 되게 괜찮아합니다. 괜찮게 하고 있어요. 게임 BGM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팔콤 게임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가봤죠? 1탄이어서 그런지.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모나크 사운드를 조금 줄여줄게요. 오케이, 가자. 자, 다음 스테이지 바로 여기 아닌데? 잠깐만. 나 실수로 여기로 돌아와 버렸는데? 스테이지 선택으로 돌아갑시다. 자, 스테이지 2 엘드제도의 싸움이죠. 여기로 들어가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 야, 이런 게 있네? 이런 건 바로 먹어줘야겠죠? 아니다. 일단 마을 건축부터 먼저 합시다. 시작. 마을 건축부터 빠르게. 자, 그리고 바로 먹어줍시다. 요게, 이 아이템이 병력이 1000 늘어나죠, 1000. 병력이 1000 늘어나는 아이템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아, 여기부터 가야겠네. 여기부터. 자, 저쪽에다 마을 건축을 해줍시다. 속보 델럭방 50억 터져. 제티님 근데 어쩌라고 하니? 아, 그래요? 딴 방에 뭐 터졌다 하는 게 우가우가가 하는 짓이에요? 터졌을 수도 있죠 뭐. 자, 일단 초록색부터 이렇게 멸망을 시켜주고. 초록색 멸망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걸 부셔버리면은
자유롭게 죽어버리죠. 공격이다. 야, 전체 명령. 원군 보내. 원군 보내고 부셔. 부셔버려! 공격이다. 오케이. 자, 얘 죽여버리면 끝나죠. 미숙한 자가 그러네요. 오, 야 멋있다. 야 흰색 꽤 멋있는데? 여자들을 전부 죽여라! 하이! 오, 뭐야. 잠깐만 얘 죽여. 자식 죽여! 오야, 저기까지 들어갔네? 빨리 와! 죽여. 자, 이렇게 박살내버리고 안쪽으로 들어갑시다. 열려봐. 와, 이거 축해. 네, 빈집 처리하러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발라버렸죠. 죽여. 자, 전체 명령 해가지고 여기다 원군을 보내주도록 합시다. 다 합쳐지면 또 만 넘어가면 또 바뀌겠죠. 이렇게 병력이 천 넘어갔을 때랑 만 넘어갔을 때랑 이렇게 바뀌죠, 캐릭터가. 마무의 여유가 과연 몇 스테이지까지 갈까? 한 40스테이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40스테이지까지는 여유가 지속될 것 같은데? 게임 별로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엑스트라 모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냥 일반 스테이지 모드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빨갱이들을 전부 죽여라! 40스테이지요, 4스테이지 말고요. 네, 한 40페이지까지는 쉽지 않을까요? 아닌가? 뭐야, 어디야? 어디가 안 죽었어? 오케이, 잡았죠? 집 안 털려요. 잡았습니다. 자, 경과일수, 점령률, 페널티, 보너스가 이거밖에 안 돼? 자, 인정서 19급. 당신은 모나크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를 축하하며 상기의 단위를 인정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물과 대지의 조합.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사막 스테이지네. 사막 스테이지가 BGM이 가장 좋죠. 사막 스테이지하고 눈밭 스테이지가 BGM이 가장 좋아요. 자, 여기다 마을 건축을 하면서 석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볼 필요도 없어, 초반에 너무 쉬워가지고. 얘들아, 여기 부수고 들어가. 전체 명령 원군 보내주고 부셔. 이 게임 사실 노랑이가 여친 만나서 가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 자, 여기 부수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부수요. 파랭이하고 먼저 붙겠네. 자, 파랭이 쪽으로 갑시다. 네, 파랭이 집 털러 오는데 제가 바르죠. 1800대 6200입니다 죽여! 커르세!
어이 조심해라. 그곳은 하얀색 영토이다. 죽여 죽여. 그래 자 쪽쪽 밀고 나갈 수 있죠. 경력이 많으니까. 뭐야 파랭이 벌써 멸망하겠는데? 어? 뭐야 우리 팀 벌써 여기까지 들어가 버렸네? 얘들아 얘들아 얘한테 원정 가. 오케이 너 어디까지 들어갔니? 너 어디까지 들어가? 야 이쪽 야 이쪽부터 이쪽부터 자 파랭이를 멸망시켜줍시다. 파랭이 멸망시켜. 어? 빨강이 먼저 멸망했네? 네 이거 땅 따먹기 게임인가요? 맞아요 땅 따먹기입니다. 누가 먼저 적들을 다 멸망시키는가. 땅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싸움이죠. 아니면은 왕을 먼저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왕을 성벽을 부셔가지고 돈이 다 떨어지면 성벽을 복구를 못하거든요. 이걸 때리면 성벽이 막 무너지는데 그 돈 써가지고 복구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끌려가지고 이 안철수 아니구나 아닙니다. 자 빨리 초록색 죽여. 빨리 초록색을 죽여라. 마지컬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기네. 아니죠 제가 컨트롤을 해주니까 이기는 겁니다. 걸스 패닉이랑 같은 게임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걸스 패닉처럼 막 이렇게 무릇한 장면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기자기한 캐주얼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이죠.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이런 게임 한번 추천해주세요. 해달라고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싶다고. 네 안철수는 사퇴했습니다. 네 점령률 100%가 됐네요. 좋아. 아 이거 모바일로 리메이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업 거리죠. 와무 오락실 게임은 안 하냐? 오락실 게임은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맘에 실행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맘에 실행기를 잘 못 돌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를 너무 어려워요 실행기 돌리는 게. 네 KOEXIT님 안녕하세요. 1급 되려면은 그냥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면 됩니다. 오래 진행하면은 1급이 돼요. 야 잠깐 여기 다 막혔어? 다 막혔네요. 다 막혔으니까 여기다가 다리를 잠깐만 빨갱이부터 잡을까? 빨갱이부터 잡을게요. 여기다 다리 건축을 해가지고 빨갱이부터 잡읍시다. 자 전체 명령으로 얘한테 원군 보내주고요. 너는 빨리 건물을 지어라. 아 음악이 되게 좋아. 모나크는 BGM이 정말 끝내줘요. 음악을 감상하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말 좀 만들게요. 빨간색 터졌죠? 근데 뭐야 파란색이 다 먹었네?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그거 안 좋다. 잠깐만. 야, 뒤로 빠져. 야, 뭐야, 뭐야. 7000이야. 잠깐만. 야, 잠깐만. 형들 잘못했어. 잠깐만. 이게 다 뭐야, 원근. 다 뭐야. 7000이야. 자, 잡아줍시다. 야, 얘들아! 다 공격해! 어! 다시 합시다. 아, 자, 파란색부터 노려야겠네, 파란색부터. 빨간색부터 노리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 갑시다. 네? 아니요, 이제 제대로 할 겁니다. 영이에요, 영. 제가 너무 잘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막 제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긴장감 있게 한번 재시작도 해주고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죠?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한 번씩 이렇게,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딱 해주고. 자, 여기다 다리 건축을 해가지고 속살대로 갑시다. 야, 넌 죽었어, 자식들. 더민주 자식들 다 죽어라!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밀고 들어가! 압도적으로 얻어 터지는 게 더 재미없다고요? 네. 야, 잠깐만! 너 여기서 대기! 대기하고, 자, 전체 명령! 원군 보내줍시다! 대기! 대기하고 있어. 자, 8,000, 9,000, 만까지 모았죠? 좋아! 박살내! 다 죽여! 걸으세! 자식이, 너 잘 만났다. 기네! 전부 죽였죠? 그만큼 빨리빨리 써주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빨리빨리 써주면 돼요. 오케이! 어, 뭐야. 오, 초록색하고 싸움이 됐네요. 초록색하고의 싸움이 됐네요. 죽여, 죽여. 오케이. 제가 바르죠? 7000이어가지고. 제 지금 7400마리나 있어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9000마리야 지금. 질 수가 없다 이건. 오, 이거 만 넘었죠? 오, 뭐야, 이 녀석도 많이 넘어? 잠깐만 기다려봐. 으아앗! 자, 내가 이겼다. 자식들, 허접들. 아이 허접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 남자는 모두 겁탈하고 여자는 전부 죽여라. 하이! 가시코메메싸! 야, 너는 이쪽에다 와, 이건 좋게. 얘들아. 얘들아, 너네. 너네 여기다가 와, 이건 좋게. 여자는 전부 죽이고, 남자는 전부 겁탈하라. 오, 뭐야. 야, 얘네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원군 보내줘! 아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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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됐어. 이겼죠?
형녀들 불편하지 않아? 왜요? 갑자기? 왜 갑자기 불편하다는 겁니까? 마을 건축해라. 자, 마을 건축해. 야, 너도 여기다 마을 건축해. 네, 탕복밥 하나님 안녕하세요.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그냥 원근 다. 다 잡았죠? 잠깐만 잡은. 해냈어! 이거 왜 안 나와? 원래 딱 이겼을 때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역해로 안 해서 그런가? 마모님 냥냥이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뭐 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세요? 군기의 아래로 모여. 자, 스테이지 다섯 번째 스테이지죠.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이거는 저기부터 얻어야겠네. 저거부터 얻어야겠네. 저거 얻고 오, 여기 이런 게 있네? 잠깐만. 오케이. 저거부터 얻으러 갑시다. 마을 건축해. 시작. 자, 여기 있는 애들. 기다려봐. 여기 있는 애들, 요거부터, 다리부터 건축을 해주고요. 다리 건축해주고. 목재 부셔버립시다. 목재 부셔. 오케이. 이것들 다 얻어주고요. 마을 건축해. 자, 뭐냐. 여기다가 대기를 해놓고, 전체 명령, 원군 해줍시다. 들어가, 들어가. 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왕후. 얘들아! 빨리 여기, 야, 얘를 죽여! 이 녀석 죽여! 오, 야, 뭐 이렇게 쎄? 오, 야, 뭐 이렇게 쎄? 잠깐만! 살려줘! 네, 이거 밀렸네요. 야, 이거 안 된다. 재시작합시다. 돈 먹으려고 하면, 돈 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네. 돈을 빨리 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어. 자, 일단은, 빨리 이거. 그 뭐냐, 나무나 부셔가지고 빠르게 나무나 부셔가지고 그거 해야겠네. 네. 모아 저 돈을 그냥 빨리 먹으려고 하면 안 됐네요. 자, 얘들아, 전체 명령 원군. 여기도 우리 진영이 있었네? 자, 얘는 여기다가 다리 건축을 해줘야겠죠? 돈이 모자르다고? 2,000마리야? 전체 명령.
즐겨. 오케이. 자, 여기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서 부셔. 네, 섬에 있는 병력을 갖다가 이제 쓰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아이고, 오케이. 야, 쟤 죽여. 쟤부터 죽여. 빨리 들어가서 죽여줍시다. 이 자식 죽여! 자, 그리고 여기 다리 건축해줄게요. 돈이 모자른데, 이거? 보금로 끊기면 돈이 안 들어온다고요? 아, 본진이랑 이어져 있어야 돼요? 땅이? 안 돼! 떨어졌어! 떨어졌어! 여기도 내 땅이 있었구나. 이거 몰랐네. 여기 제 땅이 있는지 몰랐네요. 여기 내 땅이 있는지 몰랐네. 여기다 다리 건축을 해줍시다. 다리 건축해주고 부셔. 부셔 빨리. 오케이. 자, 돈을 다 얻었죠? 돈 다 얻었고 여기 다 부셔. 여기다 다리 건축을 해줄게요. 오케이. 자, 여기 부셔줍시다. 이제 부셔 부셔. 우수 들어가서 마을 건축 가자. 됐어 됐어. 이겼어 이겼어. 네, 그런데 이겼어요. 이제 이겼습니다. 이 자식 죽여. 저 자식이? 잘하고 있죠? 알아, 잘 싸우고 있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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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얘들아, 마을 건축해 빨리. 자, 여기다 마을 건축. 자, 이겼어 이겼어.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오, 뭐야, 쟤네들 왜 이렇게 병력이 많아? 네, 라인베이님, 노래가 바뀌기 전까지 방심하지 마라, 와무. 네, 300원 감사합니다. 얘들아, 모여봐, 잠깐만. 오케이, 넌 죽었어. 자, 전체 명령, 여기로 원군을 보내줍시다. 오케이, 이겼어. 다 죽여! 거르세! 거르세!
오케이 다 부셔졌어. 뭐야 이거 생각보다 근데 그건데? 좀 치열하네요. 5스테이지까지 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치열하지? 이럴 리가 없는데? 공격이다 누구냐 도대체. 어? 뭐야? 좋아 거리네요. 야 이 자식 죽여! 어디 숨어있어. 어이 그곳은 흰색 병력이다 조심해라. 어 뭐야 이쪽으로 들어오네? 자 그렇다면은 전체 명령으로 이쪽으로 보내줍시다. 잠깐만 내려봐. 여기서 대결 합시다. 여기서 미쳤 말이야? 자 이제 싸워줘야겠죠? 슬슬. 뭐야 오케이! 자! 얘네들 죽여야겠죠? 죽여! 넌 마을 건축해라. 아, 네. 땅 지금 반반이어가지고 병력 따면은 무조건 이기죠. 됐어.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다. 이거 지면은 저 자살할게요. 저 자살하겠습니다. 이거 질 수가 없어. 이거는. 자, 한번 끝내볼까요? 자, 병력 2만이죠, 지금? 야, 순식간에. 미숙한 자가. 어, 뭐야 페널티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이게 그냥 적을 갖다가 보스만 왕만 잡아가지고 끝내버리면은 이렇게 페널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클리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스테이지가 거의 한 50스테이지 가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스테이지 6 고르테아만의 싸움. 자 스테이지 6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또 어떻게 돼있냐. 그러니까 어디부터 노리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판단하고 저한테 훈수 좀 줘주세요. 아 왕따면 페널티예요? 그렇구나. 어디부터 따는 게 좋을까요? 아 여기 괴물로는 다리 쪽에 여기다 목책 하나 지어놓고 요 밑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목토벌 하는 거 말고 그냥 여기다가 목책을 하나 짓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얘네들부터 따도록 합시다. 아 그래요? 성을 따야지 100이 돼요? 갑시다. 짓죠. 여기다 목책 하나 지어라. 여기다 목책을 지어줍시다. 오케이 목책 지었고 집을 만들어. 아,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먹고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 명령으로 여기다가 대기를 시켜줍시다. 대기를 시켜서 병력을 쫙 늘리고 한 병력 5천까지 모이면은
경력 5000까지 모이면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 오케이, 안 온다. 아, 그래요? 스코어링 해봤자 노랭이 여친 만나는데 도움만 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그냥 클리어를 목적으로 합시다. 자, 얘네 죽었죠? 들어가라, 들어가. 그래. 좋겠지요. 7000이 모였네요? 아이고, 이제 빨갱이들 불쌍하다, 쟤네들. 여자가 먼저, 여자라서 당했어요, 먼저. 오케이. 초록이도 당했고요. 여긴 쉽네, 이번 판은 쉽네요. 별로 안 어렵네. 쭉쭉 밀고 들어가! 얘들아. 오케이, 여기 목체 안 부수고 있죠? 이 멍청한 녀석들. 쭉쭉 밀고 들어가서 다집을 지어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네, 이거 머리, 어! 잠깐만! 이 자식 죽여! 잠깐만. 자, 애들, 여기다 모아줄게요. 자, 죽이러 갑시다. 깼어, 깼어, 깼어. 컴퓨터 왕을 잡으면 빅잼인데. 왕 못 잡아요. 잡기 전에 끝납니다. 이거 봐봐. 2만이 넘었어, 지금 병력이. 제 병력 지 2만 넘었죠? 장난 아니죠? 남자들은 한 놈도 살려주지 말고 겁탈해라! 오케이. 성벽 부수고 바로 왕 땄어야 하는데 컴퓨터. 페널티가 좀 많이 그거 되네. 그래도 보너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얘가 노랭이죠, 얘가? 얘 근데 뭐하는 애예요? 도대체? 뭐하는 애지? 이거 생겼네? 이게 엑스트라 스테이지인가? 일단은 엑스트라 스테이지는 이게 엑스트라 스테이지죠? 이건가? 이거는 일단 넘기고 그냥 여기 일반 스테이지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집 한 채 정도 남기면 남기고 전병력 성만 부수면 100% 나와요. 아까 100% 한번 나왔었는데 100% 한번 나왔었어요. 성 안 부수고도 100% 나왔었는데. 자, 여기다 마을 건축하고 어디부터 가는 게 좋으려나, 여기는? 일단 봅시다. 여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딱 보니까 여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고, 여기다가 바로 목책을 짓고, 여기다가 다리를 짓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걸 먹고, 여기다 목책을 하나 지어줘야겠네요. 잡는 게 나으려나? 네, 구슬이 병력 증가고 이게 돈이고요. 그리고 요게 시간 멈추는 거였나? 시간 멈추는 것도 있네, 요게. 시계 얻으려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라인벤님 아무 엑스트라는 게임 팁 알려준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00억 감사합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자, 여기다가 다리 건축해. 왜 못 가지? 아, 이거 다 부셔야 되는구나.
어 잠깐만. 아 이거 돌이 있구나. 아. 안 돼! 내 돈! 오케이. 자, 돈부터. 왜 돈을 왜 못 먹어? 야, 이 자식아! 오케이. 돈 두 개 먹었죠? 오케이. 됐어, 됐어. 이 돈은 이제 제 겁니다. 저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저거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구슬이에요? 저렇게 생겼나? 구슬이? 오케이, 먹어주고 부셔줍시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여기 나중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마을 건축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마을 건축을 해줄게요.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지? 얘들아, 이거 못 보시나? 아니, 못 보시네요. 야, 저거 죽여. 뭐해? 녹색은 일단 죽었죠? 국민의당 일단 박살 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새누리당이죠. 우리 어디로 가면 좋을까? 새누리당을 잡으려면은 최소 다리가 두 개를 다리를 두 개를 지어야 되네. 다리 두 개를 지어야겠죠? 여기서 다리를 지어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네, 다리를 두 개를 지어서. 다리 건축. 오케이, 지어졌다. 야! 속행이 좋죠. 뭐든지 속행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군인은 시간이 제 생명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속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속행이지 뭐 자동이야, 자동은. 그죠? 더민주가 벌써 멸망했네? 하지만 제가 이겼죠? 무소속이 지금 이제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소속의 것이다! 그러면서. 다 죽여! 오케이, 여기 다 점령하면 이제 보급소가 끊기죠? 얘네들은. 딱 다 밀어버려. 계속 지으면 돈도 계속 나간다고요? 그래요? 아, 짜증. 죽어라! 오케이. 아, 자동은 그 행동을 한 후에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오야, 페널티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부금 바뀌는 기준이 뭐임? 제가 이길 때쯤 되면은 부금이 바뀝니다. 아, 모나크 카페가 있어요? 자, 드디어 8번째 스테이지죠. 불의 유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스테이지네, 여기도.
아, 맵이 점점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네. 이거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이 시대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 초록색 그냥 냅두면은 되게 커질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 아, 이거 계단이구나. 계단이구나, 계단. 일단은 파란색이랑 어쩔 수 없이 붙어야겠네요. 파란색이랑 일단은 더민주랑은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될 것 같고, 새누리. 새누리하고도 붙어야겠네,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최신게임답게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일단은, 아, 이거 얘네들 또 내려오겠구나, 여기. 이거, 저, 괴물들도 여기 이거 타고 내려오나요? 괴물들도 이거 타고 내려왔었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그럼 여기다 목책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 목책을 하나 지어주고요. 아, 그래요? 목책을 하나 지어주고 중립목도 내려와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목책을 하나 지어주고 진행을 합시다. 스타트. 일단 해보면 알겠지? 자, 목체 하나 지어주고 바로 여기다가 웃어. 자, 역시 파랑이랑 먼저 붙죠. 파랑이랑 먼저 붙는데, 자, 얘들아 전체 명령해가지고 여기 대기. 일단은 경력을 모아야겠죠. 경력을 모아서 모아서 밀어. 원군으로. 얘들이 그 뭐냐, 새누리 애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얘기해봐. 잘하고 있죠? 어, 뭐야? 풀렸어? 자, 여기서 대기를 타줍시다. 대기를 타주고. 자, 얘는 마을 건축 봅시다. 오야, 센데? 잠깐만. 자, 전체 명령으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마을 건축을 해주도록 합시다. 다 죽여! 어? 뭐야, 초록색 멸망했어? 띠어? 뭐야, 초록색이 멸망했는데? 위에서 공격 안 받을 것 같더니 제 위에가 먼저 멸망을 했네요. 그래, 여기서 빨리 죽여. 딱 밀어버리고요. 오케이, 오케이. 잘 간다. 들어간다. 자, 빨갱이들 지금 새누리 애들 벌써 이제 자원줄 막혔죠? 자원줄 막혔어. 죽여. 이거 부셔. 하나까지 전부 다 부시고, 하나까지 전부 다 부시고, 요거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로 가. 자, 전체 명령으로 여기서 대기를 타줍시다. 오, 야, 뭐야, 이렇게 세. 자, 전체 명령으로 여기서 대기를 타줍시다.
아, 왕목 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냥 그래도 다 죽여야죠. 다 죽이고 가야죠. 여자들을 전부 죽여라! 오케이. 야, 너도 올라가. 자, 여기다 마을 건축 펼쳐줍시다. 올라가, 올라가. 자, 지금 병력이 15,000이죠, 15,000. 질 수가 없어. 다 죽여! 파샤, 샤샤! 그래, 그래. 잘한다. 다 죽여, 다 죽여. 야, 여기 안 죽여도 돼. 이쪽으로 가가지고, 마을이나 지어라. 여기다 마을 건축이나 해줍시다. 목책 다 부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의 끝났네. 자, 목책 다 부셔버릴게요. 야, 엄청 쎄. 장난 아니죠? 성전화 수술 좀 해달라고요? 이미 이게 그 뭐냐, 네이버 사다리로 갖다 굴려가지고 흰색이 나와가지고 흰색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빨간색이 좋은데요. 저도 빨간색이 좋은데, 저도 빨간색이 좋은데, 일단은 흰색이 나왔기 때문에 흰색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막아버리고요. 됐어. 끝났죠, 이제? 여기만 붙으면 되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얘 대기하고 있었어, 여기서? 23,000인 애가 여기 또 있네요. 빨갱이 왕목 따라고요? 빨갱이 왕목, 목 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 잠깐만 대기. 빨갱이 왕목 따러 갈게요. 여자를 남바로 성전환 시켜달라고요? 이거 뭔 소리죠? 자, 목 따러 갑시다. 얍얍! 푸샥! 미숙한 자가. 미숙한 자가. 자, 점령률 100%. 와우! 점령률 100%죠?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이렇게. 어, 뭐야? 헉! 야, 이거 되게 위험한 짓인 것 같은데, 저거? 자, 일단, 모나크 첫 번째 스토리는 끝난 것 같네요. 첫 번째 스토리는 끝난 것 같고, 이제 두 번째인가 보네. 드디어 두 번째. 잠깐만. 자. 아홉 번째 스테이지, 추억의 숲의 신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장이 여러 장이 있나봐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영웅전설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모나크도 이렇게 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TGL 아니고요, 팔콤입니다, 팔콤. 이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려나? 이렇게 쭉 내려가야겠네, 그냥. 네. 자, 마을이나 빠르게 건축을 합시다. 마을 건축이나. 여기다. 얘들아, 모여봐. 모여서 건축을 합시다. 병력이 일단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많이 모여야지 적들을 한 방에 그냥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원군 보내줍시다.
너는 계속 마을 건축해. 새누리를 죽여라! 뭐야. 얘들아, 도와줘! 살려줘! 오케이. 자, 원군 왔죠? 자, 얘들아. 여기로 빨리 다 대기해. 뭐여. 뭐였다. 너 죽었어. 자, 쟤 잡으러 갑시다. 오케이. 뭐야, 이 자식은. 네, 마을 건축 폭행하면은 집만 짓죠. 맞아요. 오케이. 일단 새누리 멸망했고, 새누리 일단 멸망했고요. 아, 진짜 아쉽게. 알아서 죽이겠지. 내려갑시다. 빠르게 집 짓고 있죠? 제일 강한 애는 그냥 집만 짓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병력이 빨리빨리 늘어나가지고 죽일 수 있죠. 와, 죽여. 자, 국민의당도 지금 망하기 직전이죠. 어딨어, 얘? 저기구나. 당했다. 와, 이번 판은 되게 쉽네요. 이번 판은 그냥 길이 다 이어져 있고, 이제 국립 몬스터 나오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쭉쭉 진행하면 다 죽이네요. 원군 보내. 지어. 이겼죠? 뭐야. 이게 제일 빠른 속도예요. 이게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죽여! 남자들을 모두 겁탈해라! 하잉! 엇갈림했어! 죽여! 오케이. 아, 지금 14,000? 14,000이 됐죠? 14,000? 이제 슬슬 왕을 한번 죽여볼까? 미숙한 자가 아, 점령률이 그거네. 99%네. 한 군데가 안 됐네요. 자, 이제 여기 10번째 스테이지. 벌써 10번째 스테이지까지 왔는데? 한 시간 좀 넘게 했는데 벌써 10번째 스테이지까지 왔네요. 금방 깨겠는데 이거? 금방 깰 것 같네요. 어? 얘 돈 있다. 자, 여기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봅시다.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만. 이렇게 이어져 있고, 돈을 얻으러 갑시다. 돈 얻고 목책 부수고. 어? 시계다. 일단 마을 건축부터 할게요. 마을 건축을 해놔야지. 좀 만들어. 오케이. 자, 마을 건축이나 빨리 합시다. 괜히 막 이제
그 다른 거 부수고 막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마을부터 빨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겠죠. 아이고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얘들아 대기. 자 전체 명령 내려가지고 여기다 원군을 보내줘야겠죠. 원군을 보내주고 시계를 먹자. 자 시계를 먹고 다리를 건축해줍시다. 다리 건축해주고 책 부셔. 그리고 다리 건축. 오케이 요거 먹어야겠죠. 먹고 오고싱. 시계를 먹으면 이렇게 적들이 멈춰요. 적들이 멈춘 사이에 빠르게 확장을 합시다. 좋아. 아, 적성 갱킹해가지고 따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겁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맞죠? 야, 저거 부셔. 오케이. 일단 한 마리 잡았고. 어디다가 지어서 가야 되려나?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 전군 전체 명령 해가지고 여기로 대기를 시켜줍시다. 싹 다 모을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그래. 오, 14,000. 16,000이 됐죠? 부셔. 부수고, 마을 건축합시다. 다 죽여! 새누리부터 지금 죽이러 가고 있죠. 너무 세 지금. 압도적인 지금 파워로 적들을 다 박살내고 있죠. 너무나 강한데? 끝났네요. 네, 반달곰탱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하다니요. 저 하루 쉬었는데 뭐 또 오랜만에 방송했다고 그래. 자, 드디어 11번째 스테이지 해신의 탑이네요. 자, 한번 봅시다. 아, 이것도 사막 스테이지네. 사막 스테이지가 BGM이 좀 좋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루나 쉰 거 반성합시다. 네.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 길이 복잡하네. 이것도 목책으로 저기 막혀있네요. 목책으로 막혀있고 여기는 적들이 나오니까. 아, 얘네가 알아서 해주겠네. 시계가 저기 있네? 일단 마을 건축이나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빠르게 마을 건축해. 마을이나 빨리 건축합시다. 야, 너 마을 건축해.
자, 전 부대 명령해가지고, 전체 명령해가지고, 여기다 대기를 시켜줘야겠어,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딱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여기다 대기를 시켜가지고. 오케이, 목재 부순다. 목재 부수네요. 가줍시다. 여기다가. 마을 건축. 아, 여기. 예, 잠깐만. 여기다 마을 건축. 자, 요것도 부셔버리고요. 부수고 목책 부셔버립시다. 목책 부수고 여기로 타고 올라가야겠죠? 여기까지. 어! 어! 잠깐만, 2000이야? 자, 가야겠죠? 이건 모아야 된다. 자, 전체 명령 이쪽으로 대기. 죽여. 얘들아, 죽여! 얘네들 벌써 왔어, 여기까지? 죽여! 뭐해? 아이고, 타고. 자, 얘로 갔다가 여기까지. 너 뭐하냐? 여기까지 갑시다. 얘부터 죽여. 그래. 어, 야, 이거.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큰일인데, 이거? 얘네들이 여기로 그냥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큰일 났다. 돈이 없어! 아, 이거 다시 해야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어느 쪽부터 가는 게 좋으려나? 일단 마을을 빨리 지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을을 빠르게 짓고, 마을을 빠르게 짓고, 어떻게든 막아보도록 합시다. 마을 빨리 지어. 마을이나 지어, 마을. 자, 그리고 여기다 목책 하나 건축을 할게요. 목책. 됐어.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부수다. 들어갑시다. 네, 한쪽을 이렇게 막아버려야겠죠. 오케이, 부셨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이거 먹고. 야, 나머지 애들 다 보여. 나머지 애들 여기서 대기합시다. 여기서 대기하고. 오케이,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저 시계까지 먹으러 갑시다.
시계를 먹어야 돼, 빨리. 시계. 오케이, 시계 먹었죠? 시계 먹었으니까. 이거 부수고. 얘들아. 여기 들어가자. 시계 먹었는데 뭐 별걸 못했네. 들어가서 죽여! 그래! 자, 여기서 대기해줍시다. 아니요, 시계 낭비한 거 아니에요. 그만. 원금 보내주고. 야, 전체 명령에서 얘 죽여. 죽이고. 얘는 계속 마을 건축 해줍시다. 얘들아, 빨리 원군 보내줘! 여기다가. 뭐야, 죽은 거야? 아, 그래요? 그래도 모아야지 좋지. 그래, 부셔라 부셔라. 니들끼리 싸워라 좀. 오케이. 자, 이제 새누리하고 한판 붙어야겠죠? 새누리, 야. 야, 이 자식아, 너 죽었어. 죽여! 빨리 가서 죽여, 죽여, 저거 죽여. 저거 죽여. 오케이. 걸렸죠? 오, 야, 야, 본진 털린다. 본진 털린다. 쟤 죽여. 큰일 났는데?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아, 마을 안 지으면 세금 못 걷는다고요? 오케이. 빨리 마을 걷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돈이 모자르대요! 야, 일단 부셔. 다시 합시다.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무슨 인지매란 얘기까지 나옵니까? 이거 안 게임하는데. 여기다 목체가 하나. 빨강 먼저 잡는 게 좋을까요? 빨갱이 먼저 잡는 게 좋으려나? 그러면은 여기 다리를 지어줍시다. 다리 건축.
자, 전체 면 명령으로 여기다가 모아줍시다. 모아서 저 위에다 마을을 짓자. 잠깐만. 일단은 여기다가 목책을 하나 지어주고요. 목책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마을 건축 저 위에다가 지어줄게요. 그래,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뭐야, 3,000마리나 모였어? 잠깐만. 자, 여기서 대기합시다. 이거 안 되겠는데? 네, 다굴 당하면 못 이기니까 빠르게 여기도 1200마리나 있어? 뒤로 빠져. 얘들아, 원군 좀 보내줘.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뭔지 안 털렸어요. 되게 자, 초록색 본진 털러갑시다. 본진 털러갑시다. 초록색 본진 털어야겠다. 대기하고 보내주고 나 이 자식들. 아, 초록색 본진 털러 가니까 또 쟤네들이 오네. 큰일 났네.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야, 봐줘. 내가 잘못했어. 아, 본진까지 너무 가까이, 너무 바로 오는데. 죽여. 일 좀 이어봐, 얘들아. 인내라 무소속. 오케이. 3200마리나 모였어? 야, 도망가. 야, 여기까지 도망가. 안돼. 아이 자식. 죽여. 어, 야, 잠깐만. 돈이, 애들이 없어.
죽여 죽여. 아 너무 사방으로 오는데? 이 게임 싫다 그런 사람 어디 갔냐? 자, 얘 막으러 갑시다. 뭐야, 내가 지는데? 다시 합시다.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경력을 4천씩으로 나눠가지고 싸우라고요? 아 역시 무소속으로 플레이하니까 좀 힘드네요. 역시 더민주랑 저희 국민의당한테 치여가지고 더민주랑 국민의당한테 치여가지고 힘드네 확실히. 네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목책을 지어야겠다. 여기다가 목책을 짓고 좓습니다. 여기다가 목책을 짓고 자동으로 해. 여기다 다리 지어. 자, 딱 짓고 바로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왜 어디가 어디가? 아 여기 다리 건축해. 그래 다리 건축했지. 여기로 가. 야,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이거 봐봐요. 지금 경력 3000 모았거든요. 3000 모으면은 이렇게 내려와 또 녀석이. 야, 뒤로 다 빠져. 죽여 저거! 왜? 오케이 둘이 싸운다. 와 가자 가자 밀어붙여. 오케이 이겼어. 연대 이겼어요. 끝났습니다. 야 잠깐만 저 자식 죽여.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이거 죽여!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라. 얘들아 모두 얘한테 원군을. 자 그리고 마을 건축
진행합시다. 이겼다. 제가 한 네 번밖에 도전 안 했어요. 별로 안 어렵네요. 별로 안 어려운데? 죽어라 이 자식들! 여자는 전부 죽이고 남자는 겁탈해라! 하이! 먹갈맸다! 샥! 오케이. 다 죽여 그냥. 다 죽이라고. 네, 노래를 바뀌었습니다. 이거 내일이면 깨겠는데? 보니까. 네, 별로 안 어렵네요. 요! 페널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12번째 스테이지, 거인의 산맥.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새누리,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다 나왔네요. 자, 무소속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쟤네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당선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 여기 시계가 있네. 목책을 부수고 시계를 얻어야겠구만. 자, 일단 빠르게 마을 건축부터 해주고 시작을 합시다. 네, 별로 안 어려워요. 얼마나 복귀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네? 얘들아, 전체 명령. 여기부터 부숴. 얘들아, 다 와. 이거부터 부숴. 이거부터 부숴. 그래. 자, 전체 명령 다 와. 즉 부서. 오케이. 자, 이제 마을 건축을 해줘야겠죠. 가서. 야, 뭐해 마을 건축해. 모나크는 길막만 잘하면 깨는 게임 아니냐고요? 맞아요. 되게 쉽네요, 이 게임이. 게임이 별, 하나도 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어려운지, 진짜 그렇게, 어려운지 아닌지 그렇게 느끼질 못하겠어요. 어렵다는 느낌은 별로 받질 못하겠네요. 자, 빠르게, 복습을 살려줍시다. 죽여라! 곤충이는 죽는 데스! 샥! 죽여! 죽었죠? 곤충이 일단 죽였고. 일단 국민의당부터 멸망을 시킵시다. 국민의당부터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뚫어야겠죠? 여기 뚫도록 할게요. 오케이. 당했다. 국민의당은 뭐 아직까지는. 자, 여기다 다리 지어가지고 갈까 그냥? 여기다 다리를 지어가지고 박살 내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었다. 들어가. 다음은 새누리다. 새누리를 공격해라! 하잇! 죽여! 새누리의 자금줄을 끊어놔. 오케이, 이겼다. 자, 새누리 죽었죠? 얘 어디까지 들어가니? 야, 아주 그냥 저 종횡무진하네요, 적진을.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 척.
그로우랜서 언제 하는 거야? 그로우랜서 좀 나중에 할게요. 언젠가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로우랜서도 하긴 할 거예요. 언젠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네, 밀린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밀린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오케이. 아, 이번 판 쉽네. 아, 그래요? 성을 부수면은 전투 효율이 늘어나서 보너스가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그거는 몰랐네요. 커스텀 레뉴는 언제 할 거야?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했다가 저 영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벌써 7급까지 올라갔죠? 페이지 13, 영광은 서른의 끝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 이번 판 재밌을 것 같군. 뭐야? 오, 저기 돈이 4개나 있네요. 오, 괜찮은데. 이거는 뭐야, 얘네가 먹으려나? 이거 얘네가 먹겠네. 에이, 안 되겠다. 이건 여기다가 목책을 지어놓고 동지 짓는 드래곤이요? 여기다가 목책을 짓고, 여기다가 목책을 짓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새누리부터 박살내고 난 다음에, 여기다 다리를 연결해가지고, 빠르게, 얘네들, 식량을 끊어주고요. 식량 끊어주고, 여기다가, 목책을 지어놓으면은, 요것들이랑, 여기 나오는 애들 다 이쪽으로 가겠죠? 얘네들 공격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마을부터 빠르게 건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이거 빠르게 이거 다, 목재부터 만들자. 자, 이렇게 목재부터 만들고, 마을 건축. 좋아. 아, 완벽한 전략이죠? 아주 완벽해. 전략. 궁지 짓는 드래곤은, 그것도, 축구근 게임 아닙니까? 궁드?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아, 복택 내구도 1만 세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 낭비잖아요, 낭비. 죽여. 자, 전체 명령. 얘한테 원군을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전체 명령에서 다시 원군 보내주고요. 가자. 이 게임 모르면 급식이라고요? 이 게임 저 20살인데 알고 있어요. 학식입니다, 학식. 급식은 아니고. 자. 야, 이 자식 죽여. 병력을 어느 정도 소모를 해줘야지 그거죠. 좀 널널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잡았어. 이거 부셔봐. 부셔. 자, 합쳐. 오케이, 다 부서졌죠? 잡아줍시다. 부셔! 나 약한 자가 그러는가? 자, 여기다 이제 다리를 지어주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리 짓지 말까? 이미 짓기 시작했는데. 짓고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을을 건축해줄게요. 마을 건축해주고. 오! 죽여. 야, 죽여. 자식.
야, 8600짜리 너 이쪽으로 가. 가서 여기다 마을 건축해줍시다. 자, 마을 건축해줍시다. 계속 이렇게 야, 얘 죽여. 이겼죠?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 빨리 여기 왕 있는 데부터 노려. 왕 있는 데부터. 왕 있는 데부터 노려. 빨리. 자, 왕 있는데 여기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 뭐냐, 마을을 만들어버리면은, 마을을 만들어버리면은, 그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기부터 만들어. 여기부터. 그래. 여기 다 부셔버리고 만들어. 어? 뭐야? 쟤네 당했네? 성 부수면 이긴다고요? 성을 부셔버릴까? 그렇다면. 공격이다, 공격이다, 공격이다. 공격이다, 공격이다, 공격이다. 자, 여기다 원군 보내줍시다. 원군 보내주고. 이렇게. 미숙한 자가. 미숙한 자가. 응? 뭐지? 오케이. 페널티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얘 성 부수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뒤로 돌아가네. 성 부수면은 이렇게 페널티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네, 나머지 땅을 안 먹고 그냥 부셔버려가지고 그래요, 이거. 아이고, 얘 울고 있네, 얘. 다시 깨야 되나? 너무 그건데? 너무 불쌍하게 있네. 우울한 표정으로 있죠. 자, 다음 스테이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첫날이네. 얼마나 못했으면 올까? 네?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득권 얻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네, 맞아요. 기득권층이 되기 그렇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무소속이 살아나가려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계 먹고 왕을 암살하라고요? 그럼 비겁한 짓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건가? 아니겠지? 알아서 잘 싸우고 있죠? 오! 야, 여기다가. 야, 너는 계속 여기 지어라. 자, 모아서 여기로 바로 가줄게요. 알려줄게요. 먹고 바로 마을 건축해줍시다. 자, 이거 부셔. 마을 지어.